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진행형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략적 설명과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행형은 기본적으로요, 순간적 동작, 그리고 그 순간의 행위,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. 두 가지죠. 순간, 그리고 반드시 동작입니다. 과거 기억나시죠? 문법 같이 할 때 우리가 의지동사가 있고 무의지동사가 있었어요. 무의지동사는 진행형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순간적 동작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뜻할 때 진행형을 쓰는 거죠. 자, 그럼 형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주어 뭐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쭉 이제 비동사들이 뜹니다. 물론 비동사가 끝나고 나면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형태를 붙이면 되는데요. am, is, are 이건 현재죠.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. 밑에 나온 was, were 과거 진행형이죠. 과거에 일어났던 순간적 동작입니다. will be 미래 진행형입니다. 이것은 나중에 will과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데요. will은 그냥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고 will be는 미래에 일어나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생동감이 더 느껴지는 것이 will be입니다. have been, has been 이게 있어요.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그러는데요. 이것은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시작해서 중간에 쭉 가서 현재에 끝나는 건데요. been 하고 나서 끝에 ing를 붙이게 되면 have been ing가 되면 현재에도 끝나지 않고 과거에 시작해서 중간에 계속하고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. 물론 각 해당 부분은 각 영역, 즉 각각의 영역을 다 분류해 놨거든요.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had been 이걸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요. 과거 완료는 정의가 더 먼 과거에 시작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과거에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먼 과거에 시작해서 중간에 계속하고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속되는 행위. 그게 had been ing예요. 그 다음에 will have been 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나 과거에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쭉 계속 진행되죠.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미래 완료라는 뜻인데요. 거기다 been ing가 되니까 결국은 쭉 계속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가져요. 그래서 반드시 진행형의 형태는 주어, 그 다음에 비동사, 이것은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죠.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를 꼭 붙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은 순간적 동작이다. 그리고 그 순간의 행위다. 의지 동사만이 진행형이 가능하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안 되고의 여러 사례들을 예문을 통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